자, 생선 확인. 알았어. 아, 그렇게 안 나오네. 알았어. 또. 오케이. 자. 근데 이리로 가면 따개비 있다. 그렇지. 고기 좀 먹이고. 공기 좀 먹인 상태에서 힘을 충분히 빼라고. 왜 그러냐면, 내가 말씀드렸잖아. 목줄이 약해요. 목줄이 약하기 때문에, 강제 진압하다가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. 바늘도 약하기 때문에 펴질 수가 있어요. 바늘도 부러지거나. 파도가 잔잔해지면 드랙을 지그시 감고 들어오는 물을 이용해서 슬쩍 톡. 그렇지. 잘 왔어요. 여기서도 이제 방심하지 말고. 오. 오케이. 방심하면은 고기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런 데서 또 따개비에 터질 수가 있다고. 어허이, 이거 봐봐. 생선 저기 있는데 터졌잖아. 올리다가. 일단 생선 확인했죠? 이상. 항상 캐스팅하고 떨어지기 직전에 살짝 당겨 주셔야 돼. 그래야지 정렬을 쫙 한다고. 찌, 목줄, 바늘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줘야지 예민하게 이제 찌가 내려가죠. 근데 정렬이 돼 있지 않는 상태면 반유도 하는 것처럼 수심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럼 못 잡지. 뭐가 들어가는 거 같네요. 견제. 톡. 알았어. 오케이. 알았지? 오케이. 어우, 넘어와, 넘어와. 넘어오는 게 더 편해. 그렇지. 어, 정면으로 와도 돼. 정면으로. 정면도 괜찮다. 오고 싶은 대로 와라. 그렇지. 그렇지.
쭉쭉쭉쭉쭉쭉쭉쭉 생선은 있습니다. 예민해서 그런 거지 생선이 있어요 항상.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생선은 있다고. 자 생선 확인.